전기 코드가 꽂혀 있는 상태에서 네. 컴퓨터 켜져 있는 상태였는 네. 건가? 네. 그러니까 전기 코드가 꽂혀 있던 상태가 아니고 그러니까 보드 테스트를 하다가 보드 고장이라는 게 40~50장에 한 장인데 네. 그거를 뭘 누드 테스트를 하고 그러면서 시간이 뺏기고 고장을 유발할 필요가 없어. 그럼 말랐다시 또 결합을 했나? 아 이건 결합을 한 상태였어요. 그건 누드 테스트가 아니지. 제가 조립 잘 몰라. 누드 테스트라는 거는 순수하게 네. CPU 메인보드 램만 꽂은 상태에서 켜보는 거를 뭐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 자체도 뭐 사실은 뭐 정확한 이름은 아니지만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건데 자 그랬는데 어쨌든 그래 전기가 돌아가고 있는 팬이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뭘 했다고? 요거? 이거를 제가 어디다 꽂았는 여기다가 그냥 꽂은 건 아니고 그냥 대봤어요. 길이도 안 되는데 이거를 억지로 아 이거 아닌가 이거 비슷한 선이었는데 아 이거요 건... 이거요 이거를 여기다가 대봤어요. 이게 무슨 선인데 이게? 이걸 몰라가지고 플로피 디스크 모르겠지만 네. 플로피 디스크에 서는 선이야. 이게 아, 필요가 없는 이게 안 쓴다고 벌써 10년 15년 전에 없어진 선이지. 아, 그래요? 그걸 거기 왜 대노? 생각해봐라. 전기 콘센트에 젓가락을 가지고 탁 대면은 네. 터지겠지. 네. 잘했다 잘했어요. 진짜 잘해서 잘했다고 하는 거 아니니까 따라하려고 하지 말고. 총각이야? 네네. 몇 살인데? 27이요. 알 것 다 알 나이에 전기를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겠지. 좋은 말로 수리를 해줄까? 아니면 맞겠습니다. 맞으면 되나? 근데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건 AS를 보내면 돼. 네. 새로 산 거잖아. 네. 근데 이거를 굳이 지금 보드를 교체를 하려는 거는 내 입장에서 좀 그렇거든. 똑같은 컴퓨터를 하나 더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지. 거짓말 하지 마라. 물론 아, 진짜예요. 일단 뭔가 보드가 나은 것 같다는 거다, 그죠? 쿨러도 직접 조립을 했고. 네. 지금 이것도 지금 조립할 게 있는데. 네. 이거부터 먼저 한번 보자.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네. Z370은 보드가 없어. 물론 있지만 이제 B360이 대체가 돼버려서 네. 우리도 지금 Z370을 안 갖고 있거든. 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B360이 네. VD하고 VH하고 두 가지 모델. 원래 VDH가 더 상... 아우 뜨거워라 이게. 종이가 까만색이 되나니까 엄청 뜨겁네. 오, 안에는 괜찮나? 잠깐만 있어봐. 안에는 괜찮네. 아, 그래도 이거 별로 좋진 않다. 이거 조금 가지 놔야 되겠다. 잠깐만. 어떤 걸로 할까? 차이점은 이거는 뒤쪽에 비디오 출력장다가 비디오 단자가 있고 네. 이건 HDMI가 있는 거야. 뒷면으로 한 번만 볼 수 있을까요? 가지고. B360 VDH가 사실 더 상급 모델인데 네. 지금 매장이 아니고 지금 물건이 없어가지고 총판에도 본사에도 물건이 없어서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지금 요거 여기 보면 알겠지만 얘는 DVI 단지가 있고 네. 이건 HDMI가 있는 거야. 네. 그것만 다르다고 보면 될 거예요. 뭐 페이지나 이런 것도 숫자도 똑같다라고 보면 되고 네. 기본 네. 디자인은 똑같아. 한번 생각해봐요. 안 되니? 저 사료 갖다 놨으니까 사료 먹어라. 응? 안 돼. HDMI로? 그거는 뭐야 또? 그래픽이랑 카드만 뗄 거예요. 한번 있어봐. 네. 네, 밥 좀 주고 올게. 네. 밥 달라고 그러지. 특별히 조심할 건 없을 거고 양쪽 다 따야 된다. 두 개만 빼줘라. 뭐 B360이나 Z370이 성능의 차이가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손에 쥐고 있지 말고 네. 램을 손에 그렇게 쥐고 있으면 안 좋아. 일단 끄집어내가지고 정말 보드가 고장 난 건지 안 난 건지 네. 그거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 뭐 무턱대고 보드를 갈 게 아니고 그러니까 꼽는 순간 파바박 하고면서 나갔다는 거지. 조립은 제대로 잘 했나? 소프트를 내기 전에는 전기는 잘 들어왔다는 네. 거잖아? 화면도 떠고? 화면은 확인 됐어. 화면 뜨는 거 직전에 이제 꽂아버렸다, 그죠? 네, 알았어. 그렇죠. 자, 이대로 되면은 좋고, 응, 하드하고 그래픽 카드만. 아무 반응 없네. 보드 갈게요. 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컴퓨터를 막 테스트를 해보는 건 좋은데, 램도 빼면 안 돼. 이것도 온상 복귀? 네. CPU가 뭔가 이게? 8700K예요. 조립은 어제 한 거네? 네. 구리수도 예쁘게 잘 발, 깨끗하게 잘 발라놨네. 조금 이따 보드 테이프 줄 거니까. 놓고. 아깝게. 자, 들어가 보자. 뭐, 이왕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네.
다 포기했어요. 그 어, 마음 아파하지 말고. 있어. 자, 오버클락 갈라 했던 거 아니야? 어, 저거는 차에 실어. 저거 한 대는. 이것도 부품이 270만원어치래. 내가 이제 안 된다 했거든. 근데 전화로 물어볼 때는 아니다 해놓고 이제 와갖고 270만원. 딱 보니까 내가 막 뭐라 했겠다. 그래, 어떡하겠노. 밤 늦은 시간이라고 맨날 퇴근하면은 7시 반인데 바뀔 데가 없대. 잘 돼야지 이제. 나 너무 착한 것 같아. 이게 다 제가 못나서 그런 거. 테스트 해보고 여기 조립은 좀 해줘. 어, 아니 아니 그거 말고 오른쪽 그거는 좀 이따가 내랑 같이 하고 요거 잘 들어오는지만 확인하고 요 케이스에 다시 집어넣어야 되거든. 네. 아 참 그거 케이스 아이오 패널 바꿔야 된다. 자 단단히 잘 채웠고 잘 들어오겠지. 뭐 안 들어올 이유는 없으니까. 잘 뜨야 될 건데 파워. CPU가 나간 게 아니라면은 뭐 안 뜰 이유는 없고. CPU가 나갔을 수도 있나? 설마. 전기는 들어오고 화면 뜨는 거 한번 보고. 화면 뜨지? 네. 조심해서 해요. 그 보드는 꼭 AS 보내고 귀찮아하지 말고. 십몇만 원짜리로 보드를 사실 이렇게 갈아주는 어쨌든 뭐 AS 해서 한 대 더 만들 거라고 했다는 거지. 꼭 AS 보내요. 두 번째 건 조립할 때 좀 조심해서 하고 요거 마무리 좀 해드려. 조심해라 이게. 언젠가 한번 니나 내나 둘 중에 한 명 삐일 것 같다. 조심해서 해. 네, 삐는데. 야, 이거? 네. 난 어제 여기 집에 가서 샤워하다 보니까 여기 있더라. 어디 그거 갖고. 네, 칼날이. 몰라 어디 삐는지 모르겠어. 어제 저녁에 샤워하는 따끔해서 보니까 여기가 나갔대. 마무리하고 좀 더 같이 확인해. 네. 그랬더니 조심해서 써요. 새로 오는 것도. 윈도우 깔려 있었나 보네. 꺼도 될 것 같다.